네, 2차 전지 반도체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로 지수 하락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관심 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자, 우선 저희 리뷰 종목부터 있으니까요. 챙겨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시간 외 특징주 제주 반도체 가져와 주셨거든요. LPDDR 설계 국내 대표 팹리스 목표가 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터치를 했고, 너무 빠르게 상승한 탓인지 금요일장에서는 11% 급락이 나왔단 맞습니다. 말이죠.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좀 급락이 나왔던 이슈는 특히 그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퀄리타스 반도체 그 오뱅 이슈가 전체적으로 이제 번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 디바이스 AI라는 부분은 특히 내년 1월 그 갤럭시 24를 공개할 때까지는 그래도 아, 좀 살아있다. 흥행이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사실 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짝 좀 밀리는 분위기 있으니 일단은 그때 매수를 만약에 하셨던 분이라면 좀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반도체에 대한 리뷰 챙겨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인 특징주들 만나보시죠. 네, 스티어웨어 관련주의 질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시장이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와 SM 9.87% 상한가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 자회사의 증권 신고서 제출이 부각되고 있는 서울 옥션 0.43% 오름세 보여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폐렴 확산세가 좀 두드러진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어린이들의 폐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메가ECS 5.96% 올랐고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도 시간회에서 자주 등장을 하고 있죠. 태양금속 2.85% 오른 모습입니다. 전고체 개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2차 전지의 상승 재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 2.11% 오른 모습인데요. 주임님, STO, 폐렴 그리고 2차 전지주까지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시장에서 어디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볼거리가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STO를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STO를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STO성이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좀 진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사실 이번 나온 리스트 중에서는 아마 대장주가 다들 아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라고 알고 있으실 텐데, 근데 저는 좀 서울옥션 쪽으로도 한번 진입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시간에서도 같이 좀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했었지만요, 많은 거래량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미술품으로 좀 많이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STO 시장이 좀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 시장 전반적인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이제 서울옥션 블루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 계약 증권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완료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증권신고서가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이 앤디 워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근데 봤습니다. 앤디 워홀의 작품이 한 끝나더라고요. 6억 원쯤에 이제 아마 공모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3개 업체가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서울옥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서울옥션은 기존에 예전에도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소투라는 어플인데요. 특히 조각으로 해서 이 그림을 뭐 예를 들어서 한 조각에 1,000원으로 해서 이제 뭐 그림을 1억 원치 이렇게 산 다음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는 형식인데, 이런 과거에 투자했던 조각 투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특히 STO로 진출하게 된다면 상당히 STO 중에서도 좀 진취적인 좀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좀 보이는 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이 조각 투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STO가 이제 진취적으로 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신사업을 여러 가지 좀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 미술품 중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보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탑10에 드는, 가액 탑10에 드는 대부분의 그 거래가 이 서울옥션에서 일어났다라는 좀또 상당히 의미적인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나가는 그런 신사업도 어느 정도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거래일 정규장에서는 8%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기는 했는데, 지금 접근 가격적으로는 어떨까요?
일단 매수가는 시간의 가격 근처인 14,10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가격들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7,500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자, STO 시장 개화 기대감에 STO 관련주 흐름 이번 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5,300억 순매도하면서 지수 끌어내렸는데요.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그래도 연속성 있게 담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현대 미포조선 무려 20거래일 내리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저하고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9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미용기기 시장엔 여전히 맑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스케일이 다른 매력 부자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S&T 다이내믹스에는 7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차 및 자주포의 심장이라는 평가고요. 품절주 매력까지 갖추면서 이렇게 완벽한 박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HPSP는 6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시장의 온디바이스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쏠린 가운데 이 안에서 더욱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왕좌의 품격은 다르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5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독점 계약의 시나리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CJ E&M을 11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은혜를 갚고 있는 금쪽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승연애 3 티저가 공개되면서 연애세포와 함께 구독률도 증가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양전기공업은 10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힘찬 뱃노래를 부르고 있죠. 조선사의 수주 호황과 함께 잭팟이 터졌다는 평가입니다. 뷰노는 9거래일 연속이고요. 의료 AI의 중심으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 또 호황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진시스템 9거래일 그리고 엠로 6거래일째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좀 섹터들 속에서 어떤 쪽에서 좀 관심 집중하면 좋을지 주임님 도와주세요.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외국인 종목 중에서는 네. S&T 다이내믹스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이 또 최근에 다시 좀 수급이 많이 붙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산 중에서도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 방산에 사실 같이 참여를 많이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번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방산주가 오르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까닭은 이제 특히 이 폴란드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기 때문이겠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같이 참여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K2 전체에 들어가는 네. 이 자동 변속기 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K2 전차의 그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다 독일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차 물량까지 다 독일제로 들어갔었고 엔진에 대해서는 2차 물량부터 이제 국산화가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번 4차 물량에 대해서는 이 S&T 다이내믹스에서 우리는 특히 국산화가 이번에는 기술적인 보완을 다 했다. 이번 4차 물량부터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네네. 표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쏠리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그럴 것이 특히 기존에 그 튀르키예항 이제 그 물량이 나간 게 있었는데 이 튀르키예항 변속기에 대해서는 이 S&T 다이내믹스의 그 자동 변속기가 전차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특히 이 튀르키예항으로 나갔던 것이 국내 K2 전차를 이제 라이선스 아웃해서 이제 나갔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긴밀한 유사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변속기가 좀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S&T 다이내믹스가 그 국내 뭐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그 장갑차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미 자동 변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K2 전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일만의 가능성을 좀 가지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튼튼한 부분은 2027년까지 방산에 대한 수주 물량은 다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 기대감을 계속 튼튼하게 좀 쌓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스 52주 신고가 종목입니다. 강한 탄력 연속성 있게 지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가 기준이 15,85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스의 목표가 2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요. 기존에는 특히 5G로서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5G가 아니라 ESS 쪽으로 좀 특히 좀 포커싱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요. 네. 물론 이 ESS 매출에 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좀 더 이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도 연초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 ESS 매출이 특히 이번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좀 실적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실적이 좀 많이 이연됐던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대부분의 이유들이 이 배터리 셀에 대한 수급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셀에 대한 대부분의 물량들이 다 대부분이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서진 시스템이 이 셀을 납품을 못 받게 되자 사실 좀 이런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히 글로벌 ESS 탑5 사가 있습니다. 뭐 플루언스라든지 포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포인에 대한 신규 추가 고객사를 넓히는 그런 이제 액션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 ESS에 대한 매출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사들의 좀 로봇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수주 금액이 계속 쌓이면서 좀 앞으로 ESS의 공급이 본격화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주요 아마 키포인트는 그걸 것 같습니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베트남 공장을 통한 이제 특히 낮은 단가라든지 그리고 또 뭐 중국과의 그런 이슈 그런 부분들을 다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고객사에서 특히 좀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이제는 ESS 수주 관련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상방은 어느 정도까지 좀 열어둬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는 18,9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23,000원, 손절가도 짧게 17,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그 조선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지난번에는 특히 탱커선에 대해서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고 이번엔 LNG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만 이 중국에서 만든 LNG선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이제 멈추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LNG선 같은 경우는 멈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기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멈춘다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특히 지난주에 이뤄졌습니다만 중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이 특히 호주에서 이제 엔진이 멈추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 조선사에 대한 좀 수혜가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LNG가 지금 현재로서는 탱커선이 대부분 메인이지만은 나중에는 이 LNG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 동성화인텍의 본행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선주사에서 낮은 기화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기화율로 따지면 0.1% 정도 기화율이 안 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본행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단가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쪽 원재료들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에 대한 마진 폭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동성화인텍이 사실 이제는 한국화보원이 화제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이제 다 해소가 돼서 상관은 없지만은 이 캐파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왔었잖아요. 앞으로도 또 한 번 더 캐파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성화인텍 특히 지난주에 이 중국에서 건조한 LNG선에 호주에서 엔진이 멈춘 사고 관련해서 조선주 수혜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고능제 관련해서 동성 화인텍을 보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차트 띄워놓고 한번 차트상 자리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그 매수가랑 목표가 자체를 좀 상당히 좀 얇게 선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이 종목단의 흐름이 그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2,9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14,500원, 손절가도 짧게 11,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목 진단 살까 말까에서 오늘 관심주로 동성 화인텍 살펴보셨습니다. 아, 오늘 또 종목 챙겨주신 김용빈 주임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